1번 삼각형에서 해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을 때 직각 삼각형인 것을 모두 고르면 정답 두 개다. 이게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은 빗변의 제곱, 그러니까 제일 긴 거. 제일 긴거 제곱하면은 나머지 두개 제곱한 거 더한 거랑 같으면 되지. 1번 보자, 1번. 1번 보면은 제일 긴게 루트 5네? 그러면은, 제일 긴게 루트 5. 그럼 루트 5의 제곱. 나머지 두 변. 1의 제곱. 루트 2의 제곱. 요두 개를 더하면은 같으면 이게 직각이야. 아, 다르네. 이거는 5고, 이건 5인데. 이건 1 더하기 2잖아. 다르지? 아, 다르다. 그게 뭐 직각 아니다. 1번 아니다. 2번. 2번은 50, 23. 2번. 2번 보자, 2번. 50, 23. 5, 50, 23. 그럼 요게 이제 제일 긴게 13이네, 13. 그럼 13의 제곱은 5의 제곱하고 12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은지 보면 돼. 그러면 13의 제곱하면 169. 5의 제곱은 25. 12의 제곱 144. 두개 더하면은. 같네, 169 나오네. 그러니까 이게 직각이야. 아, 2번이 답이네. 2번 나왔고. 3번. 3번은 루트 2, 루트 2. 그럼 요게 제일 기네? 그럼 제일 긴 거, 2의 제곱. 그 다음에는 루트 2의 제곱하고 루트의 제곱을 더해봐. 나오는지. 그럼 2의 제곱은 4. 루트 2 제곱하면 2. 루트 2 제곱하면 2. 두개 더하면 4가 나오네? 그럼 답이 2번, 3번이네. 2번, 3번인가 보다. 그 다음에, 그럼 이제 4번 보자, 4번. 4번 보면은 제일 긴게 루트 5네? 그러면 제일 긴거 루트 5에 제곱하고 나머지 루트 3하고 2. 그럼 루트 3에 제곱하고 2에 제곱하고 더하면은 나오는지. 그럼 루트 5에 제곱하면 5고 루트 3의 제곱은 3, 2의 제곱은 4. 두개 더하면 5가 아니지? 5가 아니다. 직각 아니야. 직각 아니고 5번 90, 26. 그럼 제일 긴게 16이네? 그러면 16의 제곱 나머지 두 변. 그러면 9의 제곱하고 12의 제곱을 해서 두개 더하면 나오는지 보는 거야. 그럼 16의 제곱하면은 256. 9의 제곱은 81. 12의 제곱은 144. 두개 더하면 225네. 그치, 200. 안 나오지? 안 나오. 이것도 아니다. 답이 그래서 2번, 3번이야. 2번, 3번. 이거 다 해봐야 돼, 이거. 제곱. 제곱해서 다 더해보면 돼. 2번. 세변의 길이가 루트 7, 3, 4인 삼각형 어떤 삼각형인가? 이게 그러니까 이제 직각인지 아닌지, 그럼 예각인지 둔각인지.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이게 4가 제일 길잖아. 4가 제일 길다고. 그러면 이제 4에 제곱하고 나머지 두 변. 나머지 두 개. 아, 그러니까 차례대로 해볼까? 차례대로? 루트 7에 제곱하면 7이지. 7. 아, 루트 7에 제곱. 아이, 밑에다 쓰자. 루트 7의 제곱은 7이네. 7. 그 다음에 3. 3에 제곱하면 9네. 그 다음에 4. 4에 제곱하면 16이지. 이게 제일 길잖아. 그럼 두개 더하면은. 야, 두개 더하면 나오네? 16이? 그럼 직각이네, 직각. 답이 여기서 2번이야. 2번. 그러니까 작은 거두 개. 자, 작은 변두개 제곱해서 더해가지고 제일 긴변 제곱한 거랑 같으면은 직각이다. 그래서 2번이고, 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삼각형 ABC에서 각 C가 90도가 되기 위한 X 값과, 자, 이게 90도가 되려면 어떻게, 이게 90도가 되려면은, 가로 1번, 90도 되려면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나와 만족해야 되지. 그럼 이 90도가 되려면은, 요거, 이게 빗변이잖아. 17의 제곱은, x제곱 더하기 x-7의 제곱이 되면 돼. 그치? 그럼 전개해. 그럼 17에 제곱하면 289. 289. 289는 x제곱 더하기 x-7에 제곱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네. 그 동량 계산하자. 그럼 x제곱 x, 2x제곱이네. 그럼 2x제곱 마이너스 14x. 그다음 289 이항시켜. 289 이항시키면 마이너스 240이 되네. 마이너스 240. 이건 0이 되는 거지. 0. 0이다. 그 양변을 2로 나눠. 2로 나누면은 x제곱 마이너스 7x 마이너스 120은 0이다. 그러면은 이게 인수분해가 모로 되냐?
인수분해가 15하고 8로 돼, 15랑 8 되는 거지, 인수분해. 그래서 x 마이너스 15, x 플러스 8은 0. 아, 그래서 x는 15 또는 x는 마이너스 8인데, 이게 삼각형의 변이니까 마이너스가 나올 수는 없다. 그래서 답이 x는 15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 1번은 x가 15가 돼. 15. 예, 음수가 나올 수가 없다. 음수가. 그래서 15도 가로 2번. 자, 가로 2번 보자. 가로 2번은, 아, 이것도 얘 직각이 되려면은 이게 피타고라스 정리가 그 성립돼야 돼. 그래서 여기 빗변이네. 빗변이니까 x 플러스 1의 제곱은 x 마이너스 7의 제곱 더하기 x 제곱이 만족하면 되지. 그럼 이제 전개해. 전개하면, 좌변 전개하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은 우변 전개하면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9 플러스 x제곱이네. 그럼 양변에 x제곱 x제곱 이 항하면 없어지잖아. 이거 없애주자. 없애줘. 없애주면은 그러면은 이 항할까 이제? 이 항. 자, 이 항하자 이 항. 이항하면은 요거 2x 플러스 1 요쪽으로 이항시키자. 이쪽 이항시켜. 그러면 이제 우변에 있는 거 x제곱 붙었어. 그럼 x제곱. 자, 2x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x가 되지. 그럼 마이너스 16x. 1이 넘어가면 마이너스 1 되지. 그럼 플러스 48은 0. 이렇게 되네, 이렇게. 요거 이제 요 2차 방정식이다. 인수분해가 되겠지? 12랑 4. 그래서 x 마이너스 12, x 마이너스 4는 이렇게 나네. 그래서 x는 4 또는 x는 12네. 이게 다 답이 4랑 12다. 4. 아, 그럼 4가 될 수는 없다. 왜냐? x가 4가 되면은 4 빼기 7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 그치? x에다 4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나오잖아. 그러니까 이게 4가 들어가면은 안 돼. 음수가 나온다. 그래서 x는 12만 되는 거야. 그래서 가로 2번은 x는 12만 된다. x는 10.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x가 나오면은 이거 삼각형의 변의 길이니까 확인을 해봐야 돼. 음수가 나오면 안 돼. 4번. 세변의 길이가 다음과 같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a 값을 구하라. 이거 딱 보니까 일단 빗변부터 제일 긴 변. 이게 직각 삼각형을 찾아야 돼. 그럼 제일 긴 변을 찾아. 이거겠지? 이거 제일 길겠지? a 더하기 4. 그래서 그 제일 긴 변이 이제 a 플러스 4 아니냐. 그니까 요게 빗변되는 거지. 그니까 a 플러스 4의 제곱은 a 제곱에다가 a 플러스 2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겠지. 그럼 이렇게 되면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하는 거잖아. 피타고라스 정리가 성립을 하면은 직각삼각형이지. 그러면 이제 이거 전개해. 전개하면 a 제곱 플러스 8a 플러스 16은 a 제곱 더하기 a제곱 더하기 4a 더하기 4. 그러면 양변에 이항시키면 a제곱, a제곱 없어지겠다. 그럼 지우고. 야, 요거 이항하자, 요거. 저 이제 이항해. 그러면은 우변엔 이제 a제곱, 그 다음에 8a가 넘어가면 4a에서 8a 빼니까 마이너스 4a가 되네. 그 다음에 16 넘어가면 4에서 16 빼니까 마이너스 12가 되겠지. 이게 0이 된다는 얘기지, 이렇게. 이항하면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인수분해잖아, 인수분해. 2차 방정식. 그래서 이게 a 마이너스 6. a 플러스 2는 0. 이렇게 인수분해 되네. 그럼 a는 6 또는 a는 마이너스 2인데, 이게 a가 마이너스 2가 될수 없겠지. 그치? a가 마이너스 2가 될수 없다. 그래서 답은 이제 a는 6이 되는 거다. a는 6. a는 6. 이게 이제, 그치? 그 a가 마이너스가 나올 수 없잖아. 삼각형의 변인데. 그래서 이제 이건 6이 나오는 거고, 가로 2번. 자, 이것도 이게 직각삼각형이 돼야 되거든. 그러면은 빗변을 찾아야 돼. 그럼 a 마이너스 5, a 플러스 a 플러스. 야, 요게 빗변이네, 제일 긴 거. 그요 놈을 제곱을 하면은 요 놈을 제곱을 하면 나머지 두 변. a 마이너스 5에 제곱하고 a 플러스 2에 제곱하고 제곱한 거를 더한 거랑 같게 되겠다. 그치? 직각삼각형이 되려면은. 자, 그럼 전개하자. 전개하면은 a 제곱 플러스 6a 플러스 9는 전개하면은 a제곱 마이너스 10a 플러스 25 더하기, 이거 전개하면은 a제곱 플러스 4a 플러스 4.
그러면은 이거 일단 그 양변에 a제곱 a제곱 하나 없어지자. 이 항함 없어지겠지? 동량 계산해, 동량 계산. 그럼 여기는 6a 플러스 9가 되는 거고, 여기는 a제곱, 마이너스 10a랑 4a 더하면 마이너스 6a, 25랑 4 더하면 29. 29가 된다. 그 다음에 이거 이항하자. 6a 플러스 9를 이항해. 이항하면 여기 a제곱이 있고, 6a 넘 마이너스 6a 되니까 마이너스 12a. 야, 9가 넘어가면 빼기 9지. 그러니까 20이 되네. 이건 0이다. 2차 방정식이네. 이거 인수분해가 10하고 2가 되네. 10하고 2. 그래서 a 마이너스 2, a 마이너스 10은 0. 이렇게 되네. 그래서 a는 얼마? a는 2 또는 a는 10인데 조심해야 돼. 이거 다 답이 아닐 수도 있어. a가 2라고 10이나 2가 될 수는 없겠다. 그치? A가 2가 돼버리면은 요 변의 길은 마이너스 3이 나오잖아. 그러니까 2가 나오면 안 돼. 마이너스 나오니까 2가 안 된다. 그래서 답이 A는 10이야. A 값 얼마? 10이다. 10, 이게 답이다. 5번. 5번은 중요 문제네. 중요 문제. 중요 문제. 중요 문제. 이름하여 VIQ 문제. Very important question. VIQ 문제다. 아, 중요 문제다. 이거 따로따로 보자. 5번. 세변의 길이가 다음 같은 삼각형이 직각 삼각형이 되기 위한 x의 값을 모두 구하여라. 모두 구하여라? 그러면 x가 몇개 나온다는 얘기네, 몇 개. 한 개가 아니란 얘기네. 그왜한 개가 안 개냐? 왜한 개가 아니냐면은 3, 4, x다. 야, 그럼 이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이 되려면은 빗변을 찾아야 되거든, 빗변. 이게 뭐가 빗변이냐? 이거야? 이걸 수도 있지. 만일 x가 4보다 크면은. 그러니까 x가 4보다 크잖아? 그러면 x가 빗변이야. 그러면 x가 빗변이야, x가. 그럼 만일 x가 4보다 작으면은. x가 4보다 작으면 뭐가, 4가 빗변이지, 4가. 야, 그래서 x가 4보다 크면은? 여기서는 x가 빗변인데? x가 4보다 작으면은 4가 빗변이다. 그럼 이거 어떻게 풀어야 됩니까? 두개다 해야 돼. 그래서 x가 4보다 클때 하고 4보다 작을 두개다 해봐야 돼. 그래서 그럼 첫 번째 x가 4보다 클때 보자. 그러면 x가 빗변이거든. 그럼 이렇게 돼. 빗변의 제곱이 있고 그러면 3의 제곱하고 4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이렇게 된 거지. x가 빗변이면은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러면은 그럼 5네. x는 x 제곱은 25가 되잖아. 그래서 뭐 x는 5가 되는 거야, 5. 아, 그래서 x가 5가 나왔어, 일단. x가 5가 되면은 이게 이제 직각이 돼. x가 5가 빗변이 되면서. 두 번째, x가 만일에 4보다 작다. 그 4가 빗변이다. 그럼 이렇게 나와. 4의 제곱은 3의 제곱에다가 x의 제곱을 한 거랑 같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이렇게. 그럼 4의 제곱은 16이잖아. 4의 제곱은 16. 그러니까 16, 아, 16. 4의 제곱은 16이지. 그러니까 16은 9 플러스 x 제곱이 되는 거야. 9 플러스. 그럼 9 이항시켜. 그럼 뭐가 돼? x제곱은 7이네. 따라서 x는 뭐가 돼? x는 루트 7이, 마이너스만 되면 안 되고, 루트 7이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직각삼각형이 되려면 x가 루트 7이어도 돼. 그러니까 x가 5여도 직각삼각형이 되고, 루트 7이어도 직각삼각형이 돼. 5일 때는 이제 x가 빗변되는 거고, 루트 7일 때는 4가 빗변되는 거지, 4가. 답이 두 개다, 그래서. 5하고 루트 7. 야, 중요 문제다, 중요 문제. 중요 문제. VIQ 문제. Very important question. 아, 중요 문제. 가로 2번. 가로 2번은 3하고 6하고 X네. 그럼 이것도, 이게 직각삼각형이 이제 돼야 되는데, 도대체 빗변이 뭔지를 모르겠네. 빗변이. 그러니까 만일에 X가 6보다 크다. X가. x가 6보다 커버리면은 x가 빗변이야, x가. 근데 이게 만일 x가 6보다 작다. 그러면 6이 빗변이 되는 거지, 6이. 그러면 이거 따로따로 구해야 돼. 그러니까 직각 삼각형이 되려는 이제 모양이 달라지는 거지. 빗변이 뭐냐? 그럼 이제 먼저 빗변이 x일 때 보자. x가 6보다 클 때. 그러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 x가 빗변이니까 x의 제곱은 3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아져. 그러면 x의 제곱은
3의 제곱은 9고 6의 제곱은 36이니까 9에다가 36 더하면 45. 그래서 x는 루트 45네. 루트 45. 마이너스는 되면 안 되고. 그래서 x는 3루트 5가 돼. 3루트 5. 아, 그래서 x가 일단 3루트 5가 나왔어. 3루트 5가 되면은 x가 3루트 5가 되면은 x가 빗변이 되면서 직각이 나와. 야, 두 번째는 뭐냐? 이게 x가 빗변이 아닐 때야. 그럼 6이 빗변이야. 그럼 6이 빗변이면은 6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그러니까 3의 제곱에다가 x 제곱을 더한 거랑 같간 이렇게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은 6의 제곱은 36이잖아. 그 36은 3의 제곱하면 9 더하기 x 제곱이거든. 그럼 x 제곱은 얼마냐? 이항시키면은 x 제곱은 27이네. 따라서 x는 루트 27. 그러니까 3 루트 3이 되는 거야. 애들 또 루트 27을 잘 못하더라. 루트 27 푸는 거 보니까 27은 3 곱하기 9잖아. 그래서 x는 3 루트 3이 되는 거야. 3 루트 3. 3 루트 3이라고 써야 돼. 루트 27 쓰면 틀려. 그래서 답이 두 개다. 3 루트 5랑 3 루트 5랑 3 루트 3. 3 루트 5랑 3 루트 3. 그 답이 두 개가 돼. 두 개가 된다. 가로 3번. 아, 세변이 4, 6, x다. 요게 이제 직각 삼각형이 나올 x의 값인데, 이것도 이게 도대체 뭐가 빗변이냐? 이렇게 나와버리면 빗변이 뭔지 모른다고. 그 만약에 x가 6보다 크다. 그럼 x가 빗변이지, x가. 근데 x가 6보다 작아버리면은, x가 6보다 작아버리면은 6이 빗변이 되는 거지. 그러니까 식이 달라져. 뭐가 빗변이냐에 따라서. 야, 그럼 먼저 x가 빗변이다. 아, 그럼 이제 식이 이렇게 나오지. 그럼 x의 제곱, 자,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 4의 제곱에다가 6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아지지. 그럼 x 제곱은 얼마냐? x 제곱은 4의 제곱은 16, 6의 제곱은 36. 16에다가 36 더하면 52. 그래서 x는 루트 52야. 52는 4 곱하기 13이잖아. 그래서 x는 2루트 13. 이게 답이다. 그래서 이제 그 2루트 13, x는 2루트 13. 그래서 이제 x가 2루트 13이면은 직각삼각형이 나온다. 두 번째, x가 빗변이 아니다. 아, 빗변 아니다. 그럼 6이 빗변이다. 그럼 이렇게 나오네. 빗변의 제곱은 나머지 두 변의 제곱, 4의 제곱하고 x의 제곱을 더한 거랑 같다. 그럼 6의 제곱은 36이잖아. 36. 그 36은 16 더하기 x제곱이라고. 이항해, 16. 이항시키면 x제곱은 20이네? x제곱은 20. 그 x는 루트 20이지. 루트 20은 2루트 5. 그래서 x가 또 2루트 5면은 또 직각삼각형이 나와. 빗변이 아니고, x가. 빗변이 아니고. 아, 이제 중요 문제 했다, 이거. 5번. 6번. 6번. 삼각형의 세변의 길이 ABC가 다음과 같을 때이 삼각형은 어떤 삼각형인지 말해라. 이거 문제 좀 너무 어려운데? 이거는? 따로따로 보자. 야, 이거는 좀 문제가 좀 어렵다. 어려운데. 아무튼 학생은 좀 5번을 좀 중요시 보고, 6번은 좀 보자, 6번. 6번은 좀 난이도가 높다.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이걸 우리가 구하려면은, 이거를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일단 때려야 돼. 피타고라스 정리를 때려가지고 봐야 되는데, 일단 피타고라스의 정리를 때리려면은 빗변이 뭔지를 봐야 돼. 빗변이 뭔지. 그럼 여기에 일단 n-1 있고 n+1 있으면은, 그러면은 n+1, n-1보다 더 길지. 그러니까 이거는 짧아. 그러니까 n-1은 이거 빗변이 아니야. 이거 빗변이. 이거는 빗변이 아니지, 그치? 그 다음 이제, 그러면 요거 두 개를 봐야 돼. 야, 요거 두개 중에 도대체 어느 게더 기냐, 이거. 야, 도무지 모르겠네. 어느 게더 긴지. 2루트 m이 긴지, m 플러스 1이 긴지 모르겠다. 근데 단 m1보다 크다. 그러면은, 하나만 대입해 보자. m에다가 4 넣어보자. m에다가 4. 그럼 b는 뭐가 돼? 4 집어넣으면은 2루트 4. 그럼 2 곱하기 2잖아. 4가 되네. c는? m에다 4 집어 4 더하기 1. 얼마? 5가 되지, 5. 야, c가 더 키네? 아, 이게 빗변이야.
이게 C가 B보다 더 길네. 하나 집어넣어 보니까. 그래서 C가 빗변이다, C가. C가 빗변이다. 자, 그러면은 피터가스를 해보자. 이제 빗변을 찾았고, 피터가스 해보자. 어떻게 되는지. 그러면은 M 플러스, 이게 빗변이고, M 플러스 1의 제곱, 그 나머지 두 변. M 마이너스 1의 제곱하고, 2 루트 M을 제곱해서 더해봐. 그러면 이제 어떤 관계가 있는지. 그럼 M 플러스 1을 제곱하면은,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이 되는 거고, 요 제곱하면은, M의 제곱, 이건 마이너스 2M이네. 마이너스 2M 플러스 1이고 더하기, 2루트 M을 제곱하면은, 2도 제곱이고, 루트 M도 제곱이야. 그럼 2의 제곱하면 4. 루트 M의 제곱하면 M이잖아, M. 그래서 4M이 되네, 4M. 4M. 야, 그럼 동량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2M에다 4M 더하면, 2M이네, 2M. m의 제곱 플러스 2m 플러스 1. 같네? 야, 같잖아, 이거. 야, 같네? 같아. 그 뭐야? 직각삼각형이네. 그치? 같잖아. 직각삼각형이네. 근데 이거 이제 그냥 직각삼각형 이래버리면 안 되고, 어디가 직각인지 봐야 돼. 요, 야, C가 빗변이잖아. 그러니까 C가 이게 직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 C가, 그러니까 답 이렇게 써야 돼. 각 C가, 아, 이렇게 하면 안 되겠다. 빗변을 써야겠다, 빗변. 이게 빗변이랬지, 빗변. C가. 그다음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렇게 써야 돼. 여기선 각이 안 나왔네. 변만 나왔잖아, 변만. 변만 나왔으니까 변을 쓰는 거야. 각 쓰지 말고. 자, C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이게 피터러스 정리가 성립을 해. 성립한다. 가로 2번. 이것도 이게 어떤 삼각형인지 말하여라. 그러면은 이 피타고라스 정리를 써야 되는데 그 빗변이 뭔지를 알아야지. 일단 m의 제곱 플러스 4, m의 제곱 마이너스. 야, 이건 빗변 아니다. 이게 더 키니까. 그럼 이제 우리는 이제 뭘 봐야 되냐? A랑 B 중에서 그런 빗변이 뭔지 찾자. 그러면은 이게 도대체 두 중에서 어느 게더 긴지 어떻게 합니까? 하나만 집어넣어 보자. 이게 m이 2보다 크다고 그랬잖아. 그럼 m에다가 3을 대입을 해봐. 3 대입해 보자. 그럼 a는 3에 제곱하면 9. 9 더하기 4니까 13. b는 3 대입하면 4 더하기 3, 12지. 아, a가 더 기네? 아, a가 빗변이야. A가 빗변. 야, 이제 됐다. 빗변 찾았어. 빗변. 자, 빗변 찾았다. 그러면 이제 들어가자. 빗변을 제곱을 해. 그러면은 M 아, 굉장히 길어지네. M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아, 이거 그럼 이거는 4M의 제곱. C는 M의 제곱 마이너스 4의 제곱. 그래서 이거 두개 더한 거랑 어떤 관계에 있는지. 그럼 m의 제곱 더하기 4의 제곱 하면은 m의 4제곱 더하기 8m의 제곱 더하기 16이네. 16. 자, 이거 전개하자. 전개하면 이건 4도 제곱이고 m도 제곱이야. 그러면 16? 16m의 제곱? 더하기 m의 제곱 마이너스 4제곱 하면은 m의 4제곱 마이너스 8m의 제곱 플러스 16이네. 그럼 동량 계산. 16m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8m의 제곱, 8m의 제곱, 플러스 8m의 제곱 되는 거지. 아, 플러스 8m의 제곱. 야, 그럼 두개 같아지네. 같네. 같잖아. 직각이네, 직각. 그 어떤 삼각형이냐. 야, 직각이면은 이게 지금 각이 안 나왔고 변이 나왔잖아. 그럼 변을 써줘. 그러면 A가 빗변인 직각삼각형. 그냥 직각삼각형 하면 안 돼. 뭐가 빗변이고, 변이 나왔으면 뭐가 빗변이고, 각이 나왔으면 뭐가 직각인지 써야 돼. 이렇게 하면 되겠다. 심화해 하자.